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개정안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세심해서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더욱 가깝게 듣기 위한 당규 개정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박주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최혜영 의원님입니다. 네, 김용민 수석최고 의원님입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에 황우나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동작을 이수진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모경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그 90여 명의 의원님들께서 서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법안을 만들게 된, 이 개정안을 만들게 된 취지와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청래입니다.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제가 당규 개정안을 발언했고요. 그리고 5월 31일부터 개정안 서명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일 만에 과반수 의원들이 동의해 주셔서 서명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91명의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인감보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당규 개정 절차는 최고위의 의결 또는 당대표의 발의를 거쳐서 당무위에서 의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최고위원인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이 당규 개정안을 송영길 당대표에게 잘 전달해 주셔서 최고의 의결을 거쳐 당무의 의결까지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1년 전에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는가 잠깐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도 룰을 1년 전에 정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총선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직전에 룰 개정을 하면 유불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쯤에 이런 것은 미리미리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 1조 2항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취지를 살려서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준비해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님께서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정당 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정당은 정치적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듣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정당은 그 어느 조직보다 자유로운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당대회 당규로는 당의 역동성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당내 민주주의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는 당의 지도부를 구성함에 있어 소수의 중앙위원들이 1차적으로 후보 컷오프를 하도록 되어 있어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당내 기반이 없는 새로운 인물들이 도전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당내 기반 유무가 당 지도부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당은 발전하거나 혁신할 수 없습니다. 민주정당으로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의 의사결정에 되도록 많은 당원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몇몇이 의사결정하는 것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 과정부터 권리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중앙위원회가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예비경선 포도포에서 독점적으로 100%의 권한을 행사하는 예비경선 선출권을 중앙위 50%, 권리당원 50%로 민주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예비경선도 권리당원 50%를 보장하고 6명을 본선 진출자로 선출합니다. 당대표 본선 진출 후보자 역시 6명으로 규정해 초선도, 재선도, 외부인사도 전당대회 참여에 당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어느새 활력을 잃은 당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당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당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당이 겸허히 당원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당원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당 지도부 구성에 참여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당원과 국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당을 세우고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 되어 당을 살리는 길이 정권 재창출의 길이라 믿습니다. 당의 외연이 커지고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당을 운영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의 길이라 믿습니다. 당원당규 개정안을 제안한 지 3일 만에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 9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는 당의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당원과 국민 국회의원들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결과는 당 지도부에 전달해 반드시 당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혁신과 당 제도 개선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7일 국회의원 정청래, 김남구, 김용민, 박주민, 이수진, 이목경, 정경태, 최혜영, 황문하 등 91명 일동.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날인이 된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4호 개정 건의안은 당대표님께 김용민 수석대표, 수석 최고위원에 전달할 수 있도록 김용민 최고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